안녕하세요. 허브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입니다. 조만간에 실적에 대한 뭔가가 코멘트가 나와주겠죠? 뭐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전지가 2024년, 2025년에는 좀 방향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2024년에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뭐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푹싹 주저앉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실적이 그렇게 좋을지 나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언저리 라인에서 떨어졌던 BW, CW 그 물량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불안해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 구간이긴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나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고 옆으로 누우면서 뭐 하고 있다? 나머지 물량들도 조금씩 소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그렇게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제가 맞는 거는 아닐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다 또 다시 뚝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때 가서 우리가 또 그거는 고민을 또 해보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은 뭐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반등 나오고 눌림 받고 다시 한번 눌림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0,000과 12,500원 라인까지 한번 정도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반등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한 20% 이상의 상승 양봉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뭐 20% 이상의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딱 요 정도 나오겠죠. 21선 정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고점 언저리까지다라는 건데, 여기서 떨어져서 고점 언저리까지 나오고 눌림 받고 저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21선 떨어지고 짤막한 양봉만 나와도 21선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거니까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예, 흐름을 조금 따라가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어떠한 의미를 조금 부여하기는 했죠. 그 의미가 여기에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밀리기보다는 지지를 받고 돌림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흐름이 나오는지를 좀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처럼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그 보호해서 물량이 아니라 전환제 물량이죠. 네, BW, CW 물량이 대놓고 나온 거는 아니거든요. 슬금슬금 나올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뭐 일단은 여기서는 뭐다?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의 무료 체험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일주일 동안 목표 수익을 25%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번 주 같이 하셨던 분들은 오늘 뭐 목요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섯 종목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죠. 이런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공격적인 매매를 하게 될 거예요. 왜? 저희는 목표 수익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목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저희 허브경제TV랑 인연이 잘 닿지 않아서 진행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저희랑 같이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놓치지 마시고, 저희 조만간에 이제 100기수를 달성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매주 매 기수마다 목표 수익을 설정을 해서 최대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오셔갖고 노력하면서 같이 매매를 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